올해는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관순의 날을 제정하는 곳, 바로 뉴욕입니다. 열흘 뒤에 뉴욕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유관순의 날 제정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이게 채택이 되면 앞으로 뉴욕주에서 매년 3월 1일에 열사를 기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결의안을 발의하는 의원들 한 명 빼고 모두 비한국계인데요. 뉴욕 한인사회의 노력으로 3.1 운동의 의의가 바다 저 건너에서도 인정받게 된 거죠. 10살 삶이 미국 사회에서 재조명된 계기. 작년 뉴욕타임스의 특집 기사였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10살 생애와 업적을 자세히 다루면서 그가 주도한 운동이 일제에 저항하는 기폭제가 됐다라는 내용이 담겼었죠. 국내에서도 10살 고향인 천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다 라고 말했던 유관순 열사. 그 숭고했던 나라 사랑의 뜻 오래 기억해야겠습니다. 엄마 지금 이체 되나? 왜 아들? 나 급해서 그러는데 90만 원만. 이런 메신저 피싱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건수는 1년 만에 7배나 늘었고요. 피해 금액도 지난해만 100억 원이 넘어요. 특히 자녀나 조카 부탁이라면 거절을 못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름이나 프사를 도용하거나 휴대폰이 고장났다면서 직접 통화는 피하고 계속 돈 급하다고 압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카톡에서는 이런 피싱 범죄 대책으로 글로벌 시그널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상대가 해외 번호로 계정을 만들어서 나한테 톡을 보내면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에 주황색 지구본을 띄워서 알려주는 거죠. 채팅창에 들어가면 이렇게 경고 팝업도 뜨고요. 하지만 꼭 해외에서만 사기치는 거 아니니까 일단 돈 달라는 카톡 오면 꼭 당사자와 통화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해가 바뀌면서 우리 다 같이 먹은 거 바로 나이죠. 근데 새해 첫날 요 나이 때문에 올라온 청와대 청원이 10건이 넘습니다. 바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바꾸자는 건데요. 우리처럼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고 생일이 아닌 1월 1일마다 나이를 먹는 관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거죠. 게다가 빠른 년생 개념까지 있어서 엄청 복잡하죠. 근데 법적으로는 만 나이와 연 나이 구분까지 있어서 더 혼란 대잔치입니다. 만 나이는 0살로 태어난 생일자마다 한 살씩 늘어나고요.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수를 나이로 쓴대요. 민법 형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내년부터 20살이라 클럽 갈 수 있다 하는 게 연 나이 개념이죠. 이렇게 나이 산법이 여러 개다 보니까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만 나이로 통일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고 헷갈리는 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새해 맞이 깜짝 MC가 나올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요. 안녕.